꼴등한 거예요? 아, 이게 그 난리난 게 뭐예요? 그거 난리 났다. 이 타는 게 치즈가 타는 건가? 꽁냥꽁냥 거리는 것도 촬영 중. 새송이 슬라이스 장인 정신 달팽이의 식료가 많이는 안 하고 이거 하고 이 샐러드는 그냥 따로 이 그릇에다가 다른 거 뭐 묻혀서 먹을까요? 타프 치고 짐 정리하고. 한동안 계속된 비가 그친 날, 우리는 간만에 모여 잔뜩 계획을 세웠다. 비가 꽤 오네. 네. 많이 오지 않죠? 아, 이 정도야 뭐 많이 오는 것 같긴 해요. 날은 좋았고 쇼핑을 마치자 비가 잔뜩 쏟아졌다. 오늘도 달팽이 기사단이었다. 오늘 자리 잡을 캠핑장은 오창 미래지 캠핑장. 미리 도착해서 짐 좀 빼놓으려는 작전이 실패했다. 오후 2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단다. 옆에 있는 연꽃 습지원 정자에서 빗소리를 들으며 점심을 먹었다. 오히려 좋았다. 너무 깔끔하게 빠져있는데 삐져나온 게 아니라 아예 밖에 처음부터 있었던 느낌? 어퍼가 백분할때 문맥 같은 느낌? 근데 그러면 롯데리아에 그런 대표 상품이 뭐가 있는 거죠? 롯데리아요? 롯데리아 대표 있었잖아요. 라이스버거? 롯데리아 라이스버거 이놈의 90년생들. 와, 이게 꽤 오네. 비가 점점 거세어져 가는 가운데 이 캠린의 출동 준비가 완료됐고 우리는 급하게 타프의 형태만 잡아두고 청주로 이동했다. 또 이제 신캠린으로 등장하실 거고 그분은 캠핑 안 해보신 분 맞으시죠? 그쵸. 결국은 캠린이신 거고 그래서 이따가 뭐 할 때 엄청 아는 척 해주세요. 그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닌데 하면서 훈수 넣어주세요. 캠핑 2회차가 1회차에게 이 꼰대 이 캠린 가르고 이 꼰대로 진화 이런 식으로 이게 약간 이게 바깥으로 된다는 느낌으로 생각에 힘이 없어요. 오. 빠지네? 뽑히네 이거?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제이가 새로운 달팽이를 데리러 갔고 나와 이케미는 나머지 짐 정리를 하기 위해 남았다. 비는 다시 올 것인가? 알 수 없지만 비가 온들 어떠하랴. 쉘터도 있고 타프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 단단하니까 그래도 더 이쁘게는 됐어요. 우리 이 캠린님 캠린님 잘 보셨나요? 네, 실력을 보여주시죠. 네, 엄청 못해. 아, 막 장작 같은 거 패는 거 돕기 주면서 옆에서 말로만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하면서 네, 나 때는 이렇지 않았다 이러면서 강하게 키워야지. 강하게 하라는 거 다 해 하면서 저도 하라는 거 다 했잖아. 맞아요. 네? 강하게 키워요. 한쪽은 그래도 잘 되어있으니까 그냥 세게 딱 받고 이 상태에서 여기로 옮겨와서 여기서는 좀 살살해도 돼요. 왜 여기가 부서져? 자, 오늘 이 캠린님 먼저 보여주시죠. 이 캠린 먼저 하고 그 다음 신캠린님의 가공할 만한 실력을 네. 지금 찐캠님님 오시기만을 기다렸거든요. 찐캠님님이. 아, 네. 뭐 그래도 거의 막 그냥 투첩. 지금 저의 지금 이제 에너지가 그냥 한 20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아, 맨발만 아니었어도. 네. 삼선 슬리퍼만 아니었어도. 저번에는 요정 옷 입고 와서 못했는데. 아, 그래? 오늘은 맨발이라 잘 안 되신다. 오, 됐다. 찍혔어. 오케이. 봤어요? 어, 지금 좀 바뀌었다. 오, 좋아. 오, 된다. 오, 됐다. 오. 아, 그래도 저번보다는 좀 더 빠르게 성공한 것 같은데. 할 말이 생겼어요 이제 신캠리님한테. 힘들었다. 근데 만약에 신캠리님이 한 번에 성공하시면 지금 입지가 좁아지시는 거죠. 일단 아이스크림 그러면 제일 맛없는 거 먹어야 돼요. 아, 뭐. 조준은 되고 있어요. 그쵸. 약간 파워가 모자란 거지. 오! 이걸 조금만 세게 쓰면 바로 그냥 그대로 박살이 났겠는데? 오! 들어가고 있어. 그 부분 잘 타겠다. 어, 좀 쿨하게 던졌는데? 잘 타겠다. 이게 잘 잡는 거만 잘 잡히면 진짜 그렇죠? 맞아요. 그럼 고정만 뭔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좀 안심하고 세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소리는 되게 좋은데? 오! 아, 좀 잘했어. 오. 바로 표정이 살아나시는데요? 10점 만점에 이캠리님 몇 점입니까? 어, 우리 캠리님은 캠리님은요? 일부러 평가하게 만들어놨어. 저희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으신. 10점 만점에. 어, 좀 세게 제 쪽으로 지금 던진 거예요? 환갑 드려야 돼요. 아이스크림 사오셨나요? 네? 아이스크림. 저거 아이스크림인가요? 카드로 사온 거예요? 카드로 드려 아이스크림. 네. 오? 그래도 약간 그 기본기가 있으시네. 확실히. 어? 그 전에 안 나왔던 반응 아니에요? 기본기가 있어요.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찍히잖아요. 오. 그치. 오. 아, 이캠님이에요. 와, 이거 이 나간 소린데? 아니, 여기 계속 그랬어. 여기 정확하게 반 갈라졌는데. 이게 찍히기만 하면 되는데. 네, 딱 들었을 때. 모서리가 딱딱한 애들이 있어요. 지금은 막대는 찍었는데 딱딱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치면 안 돼요? 이렇게 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한번 찍어서 드릴게요. 성향 나왔어, 성향. 어, 이거 장갑, 이거 장갑. 네. 저 왼손잡이에요. 아, 왼손잡이에요. 맞아요. 저는 무기만 왼손.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요. 무기만. 글씨도 왼손으로 써요? 네, 저 다 왼손이에요. 마우스는요? 마우스 오른손이요. 아, 이쪽에. 어? 이 상태에서 해보실 때 잠깐 그리고 어? 지금 갈라지고 있다. 다른 것도 제가 펼게요. 속도 좀 빨라진 것 같아요 지금. 조심하지, 밥 먹지. 일거리를 많이 주세요. 앉아서 방금 채찍질한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래라 하면서. 어, 제가 또 찍어서 드릴게요. 이거요?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안 돼. 뭔가 좀 기묘한데 손으로 부실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요? 아, 그 상태에서 얘로 뛰어게 좋아. 다리가 아픈데요? 왜 왜요? 구두만 안 신고 왔어도. 아유, 입도 편해. 아니, 이렇게 해줘. 벽돌 같은 거 없나 어디? 벽돌 같은 거 두 개로 딱 해놓고 고정하면 되게 좋고. 이거 몇 개 패야 돼요, 근데? 이거 저희 배고파질 때까지요. 한 3개 정도? 충분히 배고파. 오, 더. 오, 더. 아까도 뭐 더 땡기다가 사고가 한 번 났었죠. 더. 오. 아, 근데 피해서 빠지네. 근데 저희 아이스크림 녹기 전에 먹고선 해야 될 것 같은데. 드시고요? 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와! 오, 민트! 아! 이것도 가위바위보 짜서 할까요? 가위바위보! 또 꼴등한 거예요? 가위바위보! 오! 가위바위보! 아, 그래서 민트 먹을게요. 향기가 좋다. 근데 이거 너무 그 작가 옛날에 이렇지 않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네, 나 때는 이렇지 않았다 이러면서. 안에서 물 피었나? 왜 빵꾸가 났지? 태그 칠 때나 해체할 때 밟고 다니면 저렇게. 비가 잠깐 그친 틈을 이용해 장작을 패고 잠시 휴식을 취하는 달팽이들. 쉘터 천장에 구멍이 있음을 발견하는데. 괜찮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